저거다. 어디? 그 차, 저. 아, 저 뒤에 차? 오, 소렌토가 왔네? 기아차? 뭐야 이거, 웬 도마뱀이 차에 거의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지 마.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그럼 안 불편하지? 하늘 괜찮아? 난 불편해. 괜찮아. 나, 내 친구랑 같이 탔어. 짐씨라고. 외국에서 왔어. Hello. How are you? I'm fine. 안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야, I'm really fine. 아이고 고생 많네. 어이. 아우 뭐라고. 야 오늘도 사람이 많네. 왜 이렇게 많죠? 월요일인데 주말도 아니고.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아 이게 줄이야? 지금 줄 서 있는 거지? 어. 저까지? 어. 와우. 엄청 많지 오늘. 와. 이제 사람들 그런 거 같아. 이제 외국을 못 나가니까. 국내에서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 현 씨는 호찌민 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고 싶은 거요? 가장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딱히 크게 막 생각이 안 나요. 상훈이 호찌민 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놀이터 가야죠. 어? 자주 가시는 것 같던데요? 아니 근데 나는 왜 자꾸 저기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 줄인데? 어? 아나, 깨날라 셀파가 뱅키 컴팔라들 저렇게 치고 들어오면 안 돼. 저 아줌마도 그러고. 근데 계속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난 줄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제이 세팡아 뱅키디. 일단 컴플라 세팡도. 어때? 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나? 가시네요. 가야지 그러면. 이거 뒤에 또 오시는데? 줄 서는 데는 애기도 줄 서야 된다. 근데 아니 애기 어린이들이 보고 배운다면 이제 그런 거를. 난 그게 좀 속상해. 안타까워. 중국도 그렇더라고요. 아 중국도 그래?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은 진짜 근데 베트남은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말을 하면서 싸워요. 아 진짜? 아. 근데 싸우는데 당당해. 이 세칭한 사람 당당해요. 너 그럼 뒤도 하든가? 이러면서 막 소리네. 할 말 없네. 너도 하든가 하면? 어 그럴까? 나도 할까? 야 한이야. 어 우유 왔다. 지금 가. 네, 와요. 아, 몸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많나 봐, 오늘. 얼른 가야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네. 호치민으로 돌아가네요, 우리 이제 다시. 그러게. 호치민 가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호치민이요? 저 이번에 이제 베트남 음식이 먹고 싶어요. 아, 베트남 아, 음식? 베트남 음식? 네. 어떤 거? 베트남 음식 중에서 어떤 거? 분짜 먹고 싶어요. 분짜? 네, 분짜를 못 먹은 게 좀. 아, 분짜. 하노이에서 먹고 갈 걸. 하노이가 유명한데. 반미도요. 반미? 네. 반미는 호치민도 괜찮아요. 혹시 새우 좋아해요? 새우요? 아, 네. 새우도 좋아해요. 새우 또 한 200마리 사서 또. 우리 코이티비 다른 이름이 새우TV거든요. 저 비행기 어때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빌젯이랑. 빌젯이랑 비슷해요? 네. 어, 좀 좁아요. 아, 이제 절로 가. 어. 이따 봐. 이따 봐요. 안녕. 혜연 씨 절로 가야지. 혜연 씨 절로 가야지. 걱정된다, 걱정된다. 상훈아. 네. 상훈이랑 혜연 씨랑 비슷한 과 아니야? 어? 캐릭터 겹치는데?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준거야, 이거 일반 휴대폰을 꺼지나? 아, 안 된다. 안 돼? 이게 다른 거 어때요? 근데 거기 모니터 연결돼 있으니까 모니터에서라도 영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큰 비행기인데 이거? 네. 제스. 어디 있지? 다들? 먼저 내리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먼저 내렸어.
짐 찾는 데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 가셨을 수도 있고. 짐 찾는 곳에 가 있자. 3번? 여기. 저기다. 어, 여기 왔네. 스파인입니다. 아, 저기 안 계세요. 승윤씨만 이렇게 키 이렇게 펴셔가지고. 부모님 보고 찾았대요. 어? 멀리서 막 찾다가 승윤님 딱 키 크니까 자꾸 찾아냈대요. 어? 뜻. 아, 이거 하면 안 돼. 어휴, 안 돼요. 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 갔었어? 어? 나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저기 갔어. 저기로 왜 갔어? 그냥 내린 사람들 저기로 가는 것 같아서 같이 따라갔다가 어? 여기 아닌가? 하고서 너무 좋아요. 정신 없죠, 언니? 네, 정신 하나도 없어요. 빨리 집에 가서 좀 빈 풀고 싶어요. 그치? 비 올 것 같아. 근데 내가 확실히 느꼈어. 도착하다 보는데 하노이가 더 습해. 여기 사이버스 집이 어딨어? 아, 에스프레소. 아, 가보자. 먹어봤어? 오빠 한번 먹어봤잖아. 내가? 어. 나 여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누구랑 착각한 거야? 아니야, 오빠야. 나 진짜 여기서 안 먹어봤어. 오빠야. 와, 하늘아. 오빠 혼자 이거 먹어줬어. 나 진짜 오빠, 맹세하고 오빠야. 나 진짜 여기서 먹은 적이 없다니까? 내가 쏜다. 집에서 영상 혹시 봤대요? 네, 많이 보셨대요. 부모님 다 보셨대요? 네. 뭐라고 하세요? 그냥 뭐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옷? 옷 왜요? 옷 왜 약간 추리하게 입었냐. 아, 추리하게? 네. 다른 거냐. 그런 거 말씀하시고 다른 거는 크게 막 다른 말씀은 없으셨는데 언니가 말하기를 집에서 한 다섯 번을 보셨대요, 영상을. 어, 다섯 번이나 봤다고요? 네. 기대를 많이 하시나 보네. 댓글도 다 읽고 막 계신다고. 아, 진짜요? 네. 댓글에 다 좋은 댓글들밖에 없던데. 어, 네, 맞아요. 다행히 네. 이번 좋은 댓글 봤어요. 아까 난 그 댓글이 너무 웃겼어. 대구의 자랑, 가태윤. 순식간에 대구의 자랑이 됐어. 아, 진짜? 어떤 사람이 대구의 가태윤. 자랑, 가태윤. 그래서 어머니가 기분 좋으시겠다. 댓글 좋은 댓글 많아. 어머니, 어머니, 아버님, 저희가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어떻게 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환영해요. 후띠우 알아요? 네, 후띠우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어, 네. 잘 됐다. 후띠우? 저는 후띠우 좋아해? 저 훈띠우거든요, 제가. 제 별명이 훈띠우예요. 아, 회심의 개그였는데 반응이 별론데. 감사합니다. 상훈이는 나중에 직책을 부장님 줘야겠다. 그래요? 부장님도 참. 괜찮았어요? 어, 여기 와서 제일 큰 애가 쓴 것 같은데, 혜연씨? 이제 갑시다. 집으로 가자. 오케이, 이제 집으로 출발. 자, 도착했습니다. 웰컴. 웰컴. 아파트 어때요? 아파트 너무 좋아요. 웅장하지 않아요? 네. 영상에서 맨날 보던 아파트예요. 사무실 구경 갔다 갈래요? 네. 지금 아마 다들 이사 중이라서 정신 없을 거야. 기다려. 짜잔. 안녕. 안녕, 소연아.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이놈 시키는. 안녕하세요. 고고고고고고, 혜연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 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짐을 못 옮겨서. 어. 아직? 네, 그냥 그 정리하고 있어요. 침대랑 좀, 네, 좀 걸릴 것 같아요. 아, 또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또 선물 사왔지. 아, 진짜요? 어. 자, 눈 감아. 이거 주시려고 그러죠. 아,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였네. 어. 다행이다. 언니는 선물 없어요. 어, 어. 맛있는 거 쏠게. 아, 보고 싶었다규. 아, 귀여워, 얘네들. 서 있는 거 봐. 여기가 혜연 씨 자리로 쓸 거지, 우리? 혜연 씨. 네. 여기가 혜연 씨 자리에요. 한번 앉아봐요. 여기 원래 자리 아무도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영상에서 보던 그대로예요. 여기 상훈이 자리, 네. 제 자리 여기, 네. 중구 자리 여기, 네. 여기는 새로운 직원, 네. 그 다음에 끼인 자리, 옆에는 또 새로운 디자이너, 네.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우유 자리. 아빠 간다. 손 붙들고 여기
아침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그냥 이사하고 막 정신이 없네요. 여기저기 저 뭐 하니까. 그 이삿짐 와서 네. 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뭔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이야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신발 바꿔주세요. 웰컴.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핥았는데 모가비가. 아 괜찮아. 아니 왜요? 왜 푸들이 여기 없어. 여기가 혜연 씨 방이에요. 짜자잔. 와 진짜 넓은데요? 근데? 저 여기 혼자 써요 지금? 네. 여기 혼자 쓰시면 돼요. 어때요? 방 넓죠? 네, 진짜 좋아요. 욕조! 저 욕조 있는 집 처음 봐요, 베트남에서. 어? 베트남에서 욕조 있는 아파트 처음 봐요. 욕조 다 있는데? 다 요즘? 없던데요, 항상? 아, 진짜요? 네, 요즘 지은 집들 싹 다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옷장도 아마 열면 불 나올 거예요, 봐봐요. 오! 여기 좀 이상해? 네, 여기랑 연결돼 있어요. 아! 오! 좋죠? 진짜 좋아요. 네, 여기 방 큰 방이라 여기 쓰기 편할 거예요. 이거는 네. 그 전에 있던 그 친구가 네. 쓰던 화장대인데 네. 좀 많이 더럽네요. 좀 닦아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닦았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냄새가 네. 아마 저기 일하시는 분들 땀 냄새 때문에 지금 냄새가 나는 거니까 네. 환기시키면 괜찮을 거야. 네. 다 늦었어요. 미안. 별로예요? 어? 아니 너무 이뻐서. 쌍둥이 화격적이지 않아요 너무? 어.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입사를 환영합니다. 소연이랑 동갑 아니야? 그죠? 아 근데 친구니까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네. 어려요. 18살. 오징어는 나이가 없어요.